우리 인생에는 어떤 폭풍이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이것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한 오늘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은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들 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바로 한나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유령인가 보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실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더 두려움을 극대화시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의 실체보다 여러분들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큰지,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자기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커도 메뚜기 같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에게 실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더 무섭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흥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와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될 것 같아. 그 흥분이 우리들 속에 사라지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깊숙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잊혀질 수 없는 그 믿음의 추억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되살아나서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와우, 그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삶에 역사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돼, 이 두려움이 떠나갈 거야. Take courage, 용기를 내. 내니 두려워마, 내가 그때 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일으키게 하는 일이 아닐까.